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How much do you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음운사가 나오는 표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How는요, how 자체도 음운사이긴 하지만 how much 역시 하나의 단일 음운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ow much, 얼마예요? 할때이 단독으로 how much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How much do you 다음에 How much do you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뭘까요? 너는 얼마나, 자, 우리 예문에는 earn, how much do you earn? 너 얼마나 버니? 라는 표현인데,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만 쓰셔야 되겠죠. 이건 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 아닌 게, 얼마 버니? 하는 표현은 뭐 영어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의미 자체가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혹은 농담으로, 야, 씨, 뭐 얼마 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넌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나요? How much do you know?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주량을 물을 때도 많이 씁니다. 주량. 얼마나 드세요? 술 얼마나 드세요? 하면요. How much can you가 아니죠.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몸받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라고 상대 주량을 이제 알기 위해서 물어본다 하면 How much do you drink 하고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요. 여기서 끊어서 한번 봐야겠죠. Do you drink 한 다음에요. 자, 요만큼 드시나요? Do you drink this much?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 드시나요? 이만큼 드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 드시는데요? How much? How much는 하나의 음운사로 앞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How much do you drink?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네요.